안녕하세요. 바오쌤입니다. 오늘은 묵사발을 만들고 있습니다. 묵사발이란 묵을 맛있게 써가지고 양념 맛있게 해가지고 밥 말아 먹으면 엄청 맛있는 묵사발 만들기입니다. 내가 작년에 직접 도토리 가루를 도토리를 한 가마 주워가지고 도토리 가루를 만들었는데 가끔 이렇게 묵사발을 해 먹습니다. 오늘은 남양 빗설난타 단합대회 겸 야유회 가는 날입니다. 가끔은 이렇게 맛있는 반찬 해가지고 가서 먹으면 엄청도 맛있답니다. 자, 지금서부터 묵을 이렇게 어떻게 썼느냐 하면은 묵을 오늘의 묵은 묵 가루 1kg를 썼습니다. 많이 해가려고 많이 썼어요. 그리고 물은 1대 제가 바짝 말린 거기 때문에 1대 7로다가 잡았어요. 그런 다음에 물하고 도토리 가루하고 섞은 다음에 계속 한쪽 방향으로 저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탱글탱글 묵이 완성이 된답니다. 엄청도 잘 써준 것 같아요. 자, 묵사발 만드는 법을 지금서부터 만들겠습니다. 묵사발. 묵사발 만들기에 기본 재료는 텃밭에 있는 재료들로다가 만들어 봤습니다. 요거는 김장김치 한 거를 송송 썰어서 김장김치가 맛있더라고요. 배추김치 썰고 그리고 오이 따다가 오이 채 치고 그리고 파좀 송송 썰고 그리고 아삭이 고추가 붉었더라고요. 붉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다가 붉은 고추 넣으면 맵지 않고 맛있어요. 그리고 아삭이 고추하고 청 아삭이 고추, 홍 아삭이 고추 이렇게 해서 기본 재료입니다. 여기에 이제 몇 가지가 더 들어가요. 조물락 조물락해서 양념해서 묵사발 만들 거랍니다. 묵사발 은근히 맛있어요. 통깨져 넣고 조물락조물락 한 다음에 요거는 순전히 엄마의 손맛입니다. 이렇게 한데 섞어가지고 조물락조물락 엄마의 손맛. 통깨는 듬뿍 뿌렸어요. 얼음 여름에 최고입니다. 묵사발. 그리고 육수는 제가 냉면 육수를 준비했습니다. 요게 냉면 육수인데요. 요거 얼려가지고 요걸로다가 하면은 훨씬 더 맛있고 시원하더라고요. 묵사발 만들 때. 그래서 오늘 소풍 가는 날이기 때문에 제가 냉면 육수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보통 10인분 정도 해갈 겁니다. 양념이 준비되어 있으면 이제 묵을 썰어야죠. 묵이요, 완전 탱글탱글 엄청 잘 써졌어요. 이렇게 해도 와, 저묵 엄청 잘 써요. 탱글탱글. 완전 이렇게 해도 던져도 와, 묵 썰어야죠. 얼음 동동 띄어서 묵사발 완성입니다. 엄청 맛있게 되었습니다. 올해도 묵사발 만들기는 성공입니다. 얼음 동동. 요게 육수인데 육수를 얼렸더니 은근히 맛있네요. 그래서 묵사발 완성입니다. 이렇게 해서 직접 만들어 먹는 묵사발. 맛있어요. 영상 끝!